경찰이 오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인데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쪽이 전 새벽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안으로 무장경찰이 진입합니다. 1시간 후 경찰에 붙잡혀 모습을 드러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우리는 총파업 준비 제대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양경수 위원장 석방하라! 경찰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 위원장에 대해 강제 구인 절차를 집행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에도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민주노총 측이 막아서 1시간여 만에 철수한 바 있습니다. 양 위원장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 명이 양 위원장이 수감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집결했고 사형업자들 이대로 다 죽게 두면 안 된다고 했던 양경수 위원장을 사망한다고 그들의 목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어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선 출입문을 강제로 뜯고 양 위원장을 네. 구인한 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전쟁을 선포한다면 전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탄압이 온다면 투쟁으로 총파업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간부를 중심으로 파업과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면서 예정된 10월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